내 30대도 이제 4분 남았구나. 어, 어떡해. 아유, 교수님 좋겠다. 아직도 20대 중반 있고. 아유, 짜증나네, 갑자기. 저렇게 슬퍼? 아유, 어떡해. 솔직히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덤덤 할 줄 알았거든요. 아, 솔직히 좀 싫더라, 그냥. 좀 청춘의 그 젊음에 대한 갈망이 제가 좀 심해요. 그래서 그 만화도 계속 어떤 뭐 고등학생, 군인, 뭐 대학생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그렸었고 사실은 청춘보다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젊음보다 좀 30대가 좋은 것 같아요. 형도 그랬어요? 저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. 마흔 넘어갈 때는? 나도 그 헛헛한 마음 때문에 사실 연말에 일을 많이 잡는 거야. 아, 그냥 정신없이 보내려고. 아마 집에 혼자 있으면 되게 우울할 것 같아서 차라리 일을 잡는 거야. 이게 좀 체감이 다르더라고요. 40대 딱 되는 순간 뭔가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. 그때부터. 한 살 먹을 때부터. 우리도 겪어야 될 일이란 말이야. 그건 그렇죠. 아니야, 이렇게 우울하게 받아들이지 말죠. 오케이. 그래. 마흔 괜찮아, 얘들아. 어우, 땡기네. 나는 기영 박사님 되게 덤덤할 줄 알았거든. 그러니까, 형은 저런 거 아예 무감각할 줄 알았는데. 그런 사람이 이 정도면. 야, 맨정신으로 못 버티겠다. 그래, 먹자. 오빠 먹자. 술 한잔 하자, 맨정신을 못 잊겠다. 맨정신을 못 잊겠더라고. 지금 나 너무 지금 난 와닿는구나. 아니야, 혼란스러워. 40은 괜찮아. 중반부터 온다. 아니 뭐야? 주막도 아니고 형 눈물 날 것 같아. 1분 남았어. 1분. 아유. 아, 정말. 아이고. 아, 이걸 왜 슬프게 가져가냐고. 기쁘게 할 수도 있잖아. 네가 그 나이 돼 봐라. 9, 8. 아유, 청춘도 다 끝났네, 이제. 왜 끝나? 나이를 먹으면 무슨 뭐 중후한 멋이 있다잖아. 아, 난 싫어. 6, 5. 아이고, 잘 가라, 30대. 아유. 받아들이죠. 받아들이죠. 4. 가지 마. 2. 제발. 2. 오지 마! 오지 마! 아이고! 오지 마라. 네. 2023년 새해를 알리는 희망의 종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. 네. 아, 나이 좀 그만 먹자 이제. 아. 왜 이렇게 슬퍼? 그러니까 뭐 늙는 게 싫은 것보다도 그냥 안 그냥 멈췄을 건가? 아.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40대가 제일 멋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인생에서. 얘가 이러는 게 청춘이 끝났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 거야. 젊은이 그게 너무 싫은 거야. 왜냐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젊은이들 얘기할 때 20, 30대라고 얘기하잖아. 그렇지. 40대는 40, 50대라고 하잖아. 그렇지.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좀 묻는 거. 아니 그러면 겪어봐. 아 근데 이게 겪기 전엔 모를 거야. 몰라 몰라. 짜증나. 얘 어떻게 왜 이래. 아이고 나래야. 음식 뭐 시켜줘? 그 아까 스콘 좀 더 먹어. 아장 하나 시켜줘. 나야 민정. 서로 나올 때는 마지막에 머리 싹 다 밀 거야. 안 밀기만 해. 아니야 다 밀 거야. 머리 밀리는 거 우리가 영상을 보는 거야. 내 30대에 그렇게 보낼 거야.